피 못 돌겠어. 아우 씨. 아우 씨. 오 힘들어해. 프락셀이야 이게? 으아 끔찍한데? 안녕하세요 카비니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 비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너무 귀여운 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사다의 QQ라는 모델입니다. 그냥 QQ 아니에요. 뭐죠?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 있는 두 개만 주세요. QQ 아이스크림이라는 차인데요. 체리라는 브랜드의 차입니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5대 메이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5대 메이커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아, 근데 그 대우의 마티즈 짝퉁 따라했던 짝퉁차 냈던 그 브랜드 아닌가? 맞아. 그 뭐 과거니까 일단은 네네. 뭐 지금만 얘기하자고. 네. 이 체리라는 브랜드에서 생산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EVKMC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마사다 QQ라는 모델로 이제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 차라고 하고요. 이 굉장히 작은 소형 전기차라서 오늘 또 라리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 느낌이에요. 네, 너무 귀여워서 빨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비님님, 이 차는 전기차니까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14kW 정도 되고 중국 기준으로는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70k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아마 100km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공차 중량이 무려 700kW대예요. 굉장히 가볍네요. 굉장히 가벼운 차야. 네. 근데 가격이 얼마나 돼요? 가격이 중국에서는 한 500만원대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규제나 이런 옵션적인 부분들이 붙다 보니까 아마 예상하기로는 한 1000만원 초반대 가격을 예상하지 않나 싶어요. 아 지금 비니님 계속 소리가 나는데 이거 지금 전기모터 돌아가는 소리인가요? 팬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은데 내 컴퓨터 본체에서 나는 소리가 계속 나요. 아, 그러니까 약간 전기 이제 배터리 열시키려고 팬이 돌아가나 보다. 좀 시끄럽긴 하다. 네. 지금 앞에 있는 엠블럼이 체리의 엠블럼인데 이 차가 전기차다 보니까 엠블럼이 전기 모양,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충전구예요. 충전구가 이렇게 앞에 있고요. DC 콤보 타입은 아니고 완속 충전기가 적용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려 풀충하는데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주 오래 걸리긴 하네요. 100km 초반 주행하려고 8시간을 태워? 조금 쉽지 않긴 하다. 집밥 있는 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집밥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데일라이트랑 방향지시 등이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반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진짜 표정같이 생겼어요.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쥐어받고 싶은 캐릭터일 것 같아. 아, 지금 화났네. 지금 화나서 놀라서? 또 화나서 지금 팬 돌아가네 또. 네. 미안해, 화내지 마. 여기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고 벌브형으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 아래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전기 모터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금 많이 플라스틱이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레이와 비슷하게 이 보닛 부분이 굉장히 짧고 각져 있어요. 보닛을 열면은 꼬챙이에요. 아, 꼬챙이네. 네, 그래도 꼬챙이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엔진룸이. 여기 워셔잉 넣고. 오, 근데 비니님 여기 찍어주세요. 바람이 종이가 날릴 정도로 엄청 세게 불어주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지만 소음이 있는 부분도 있네요. 레이와 같은 투박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차가 아니라 일본 경차 같은 아기자기한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귀여워서 좀 여심을 자극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귀여워서? 네, 도어가 투도어밖에 없네요. 아, 맞아요. 이 차는 2인승 모델이라서 투도어예요. 4인승 모델도 있는 건가요? 4인승 모델은 QQ가 아니라 이제 다른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LED야? 아, LED야. 꼬막형으로 이렇게 LED로 나오고 있어요. 왜 여기는 LED지? 조그만해서. 아,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조금 들어가니까. 아, 근데 네. 나는 이 컬러가 되게 이쁜 것 같아. 파스텔톤. 아, 맞아, 맞아. 네네네. 이 QQ 아이스크림의 또 귀여운 깜찍한 점은 바로 이 휠인데요. 아, 휠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 휠 사이즈는 12인치 휠이에요. 지금 이 휠 캡에 들어가 있는 엠블럼은 그냥 일반 체리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어요. 저 로고 자체가 좀 인피니티 로고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비슷하지? 중국 브랜드?
원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회사야. 야, 근데 진짜 네. 작다. 이 차 전장이 네. 2980, 3m가 안 돼. 아, 그래도 저보다 크기 크네요. 난 나보다 작은 줄 알았어. 우리나라 경차 규격이 네. 3.5m거든. 3.6m인가? 근데 얘가 3m가 안 돼. 우리나라 경차 사이즈보다도 훨씬 작은 거야. 와. 진짜 소형차네요. 맞아요. 그럼 스파크보다 작은 건가요? 훨씬 작지. 2인승 모델이잖아요. 뒤쪽 윈도우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요. 사람이 타는 곳이 아닌데 창문을 그래도 넣어줬네요. 아, 원래는 네. 이 차가 투도어 모델이지만 뒷좌석에도 사람이 탈 수가 있어가지고 아. 4인승 모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증 때문에 지금 뒷좌석 공간을 빼고 2인승으로. 근데 되게 특이하게 이쪽 트렁크 라인이 살짝 튀어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약간 폭포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리어 와이퍼는 없습니다. 괜찮겠지? 아, 괜찮겠지. 왜냐면 이게 아무리 세게 달려도 90km잖아. 80km. 아, 80km잖아. 그러면은 뭐. 근데 사실 80km 네. 가는데도 쉽게 못 가. 와류 현상 때문에 더러워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금방 닦으면 돼요. 네. 네. 방향지시 등은 이렇게 직사각형 가로형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헤드라이트와 동일하게 테일램프도 반원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QQ 레터링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앞에와 동일한 소재로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등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버튼이 없는데요? 레버가 없는데? 부셔서 열어야 돼. 트렁크를 부셔서 열어야 된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운전석에서 버튼 눌러야 돼요. 에? 운전석에서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요? 버튼을 누르고 아, 이런 식으로 열리는구나. 아, 근데 열리는 폭이 굉장히 작다. 입구가 좀 작네요. 그래서 짐을 실을 때는 약간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옆에 사이드 쪽에 수납 공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원래 시트가 있는 거지. 여기 안전벨트도 그대로 있네. 그러네, 여기 안전벨트도 있네. 수납 공간이 애매하다. 비디님, 이거 차가 왜 이렇게 높아요? 약간 트럭에 앉아있는 느낌인데요?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은 느낌이에요. 이 스티어링 휠도 되게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인테리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아이스크림 같아요. 클러스터가 디지털 클러스터로 적용되어 있어요. 단순히 계기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후진할 때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와요. 화질도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배터리 잔량도 잘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휙휙휙 돌아가는? 약간 장난감 같아. 진짜 너무 장난감 같아요. 림이 얇으니까 되게 편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도 비상등 버튼, 공조작동은 다 다이얼로 돼 있어서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그 후방캠이 계기판 클러스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앞쪽에는 이제 핸드폰 거치들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너무 좋은데? 에어벤트가 너무 귀엽게 네 개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벤트 라인이 이렇게 라일락 컬러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저 색깔도 되게 이쁘다. 그리고 이런 포인트 컬러뿐만이 아니라 대시보드 쪽이 컬러도 좀 밝은 톤이라서 차와 잘 어울리고 이 컬러랑 동일하게 시트 컬러도 뽑아줬어요. 아, 시트는 일체형 시트. 약간 벤츠의 스마트를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이렇게 또 보라색으로 포인트를 줬네. 직물 시트잖아, 근데. 네, 직물 시트. 만약에 커피 맛이다 쏟으면. 으아, 끔찍한데? 이거 근데 빠를 때 어떡해? 못 빨지. 커버 같은 건 꼭 씌워야겠네요. R&T 이렇게 조그 다이얼 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 불빛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피가 없잖아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도 없기 때문에 원투적인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수동 차량과 비슷하게 중립으로 놔두고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시면 돼요. 네, 열선이랑 통풍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에어컨 있는 게 어디야. 근데 중국에 나오는 500만원짜리 차는 에어컨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래쪽에 컵홀더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하나만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도어 패널 쪽에는 문 여는 레버밖에 없거든요. 창문을 여는 버튼이 센터에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제 주먹 하나 들어가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의 센터 콘솔이고 센터 콘솔이 조금 적은 대신에 이 앞쪽에 조금 수납 공간이 있네요. 그물망도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등이 들었다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룸미러가 조금 작아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저 이거 빨리 시승해보고 싶어요. 빨리 시승하러 가자. 네. 자, 한번 벨트를 매고. 야, 근데 진짜 공간 너무 협소한데? 야, 소리가 울려. 그러네. 어깨 넓은 사람들은 어깨 닿겠다. 사실 이게 차가 작으면 여기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비니님은 어떤가요? 아니 나는 여기 네. 바퀴 쪽이 걸려가지고 그러네 조수석 쪽이 좀 튀어나와 있네요? 일자로 있으려면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 헤드룸은 어때요? 헤드룸은 괜찮은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시동은 열쇠로 돌리는 거예요 열쇠야 전기차인데 열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약간 네. 골프 카트 타는 느낌인데? 아 약간 장난감 차 타는 느낌이지 않아요 진짜로? 방지턱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휠베이스가 짧으니까 뒷타이어 방지턱 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빨리 넘네 코너리 이거 세게 돌면 전복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차가 작으니까 반경이 작네요 그치 나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네 아니 이거 약간 마실용으로 타고 다녀도 될 것 같고 대학생분들 학교 다니는 용으로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가까우면 아 근데 뒤에서 소리 너무 많이 난다 소리는 좀 들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아 근데 출력이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요? 자 한번 가파른 언덕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얘 힘들어한다 자 멈춘 상태에서 출발 오 힘들어 얘 프락셀이야 이게? 이거 프락셀이에요 프락셀인데 이렇다고? 네 야 깜짝 놀랐어 안 가는 줄 알았어 지금 사람 두 명 태우고서 가려고 하니까 얘가 힘들어하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딱 목적성이 뚜렷한 차 같아 그냥 배달용 이거 한 800만 원 정도에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살만한 가치가 있어 800만 원 정도 왜냐면 여성분들 오토바이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 위험하지 시티카로 사서 진짜 장난감처럼 약간 그 어릴 때 바비 인형이 타고 다니는 차 있거든요 오씨 그런 느낌이에요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잖아 꼬마돌 때는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하네 그래. 40! 48! 오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자 저기서 한번 픽 한번 돌아볼게 나 픽 못 돌고 있어 왜 이렇게 재밌지? 아 진짜 그냥 카트야 이거 이거 휠 인치수가 작으니까 승차감은 통통 튀는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휙 우와 무서워 이거 전복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하겠어 비니 하지마 안 될 것 같지? 불안해 요마 큐큐 저스마 큐큐 이런 내만 모르고 너무해 갑자기 큐큐 하니까 생각났어 아 그거 TT 아니야? 맞아요 아무튼 오늘 네. 큐큐 이렇게 시승까지 해봤는데 약간 카트 느낌이었고 그 트위지보단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이런 에어컨도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이게 타고 다닐 때 내가 바비 인형 차를 얻어 탄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여러분 한번 타보세요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시티카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 차 한번 타보시면 진짜 좀 만족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차가 네. 작으니까 주차가 또 편하잖아 네 간략하게 옵션이 어떤 게 있다라고는 소개를 해드렸지만 국내 정식 인증이 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조금이라든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과연 중국에 출시한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인지 그거는 정식 출시하면 한 번 더 저희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차를 소개해 드린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저는 왜요? 비니님은 별로? 그냥 카트 타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카트 타는 느낌보다 더 자동차 같았어요 비니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저희는 더 기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